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가족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비천한 출신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. 이 후보가 소위 가족을 셀프 디스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카의 살인사건 변론, 형수 욕설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. 이 후보는 지난 4일 전북 군산 공설시장 연설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꺼내들었다.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.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. 제 잘못이 아니니까. 제 출신이 비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주십시오.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.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. 이에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연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을 가족에 대해 온갖 거친 말이 오갈 때 인간 이재명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. 그는 진흙 속 연꽃을 봐주십시오라며 국민들과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며 살아온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는 검증된 이 후보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. 반면 야당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 국민 모독, 국민 비하라고 비판했다.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가난하게 큰 사람은 모두 형수에게 쌍욕하고 조폭, 살인자 변호합니까?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. 그는 가난하게 크면 모두 이 후보처럼 사는 줄 아나 두 번 다시 이런 궤변하지 말라며 비천했어도 바르고 올곧게 살며 존경받는 국민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. 이어 성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후보가 변호사가 되고 성남시장이 되는 등 성공의 결실을 거둔 후에도 행한 천박한 말과 위험한 행실에 법적, 도덕적 책임이 없느냐는 것이라며 과거를 덮으려 애쓰는 모습이 더 비천해 보인다고 꼬집었다. 그러면서 성공한 후에 이 후보가 행한 언행은 분명 이 후보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진흙 속에서 핀 꽃이 왜 존경을 못 받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.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.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수많은 의혹들은 철진한 감성팔이로 극복해보겠다는 뻔히 보이는 수입니다.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.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비하한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. 같은 당의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판자촌 천막집 출신으로 유명하지만 이 후보와 같은 도덕성 논란이나 비리 의혹을 일으킨 바 없다며 계층과 지역을 갈라치기하고 세상을 향한 내면의 분노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본인이 저지른 악행과 의혹에 대해 회피한 채 집안 탓을 하는 이 후보는 과연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되물었다.